보여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하지 마세요. 야. 편순이 1년차 막둥이입니다. 새벽 퇴근? 괜찮아요. 제품 정리? 좋아요. 네임택 바꾸기? 얼마든지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진상 손님입니다. 다짜고짜 반말하는 손님부터 카드 던지는 손님, 말도 안 되는 서비스 달라는 손님, 강아지 똥 좀 대신 버려달라는 손님까지.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도라이가 있다는 걸 편의점 알바하면서 처음 알았네요.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솔직히 제가 죄송할 일도 아니잖아요. 친구 아니에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슬기롭게 진상 손님 대처하는 법 다 같이 고민해주세요. 아니 개똥을 버려달라고 미친 거 아니야? 많아, 와. 많대. 자기 먹던 거 음식물 쓰레기 여기서 버려달라는 사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자, 다들 인사해다 무명 시절 때 알바하던 가게 사장님 배용기사. 아이고. 그 Nice to meet you. 예. 원석이는 난 항상 솜털 같아. 솜털? 오늘 새치 염색하고 왔대요. 아, 너 새치가 났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이 많이 안 먹었잖아. 그렇죠. 저 젊습니다. 너 새치 나면 큰일 나. 하수오물이라고 내가 강화도에서 받아온 게 내가 줄게. 그거를 이렇게 다려가지고 먹으면은 건강 시꺼매져. 건강 전문가죠. 건강팁 많이 알려주셔. 우리한테. 아르바이트생들의 이 고충은 정말 너무너무 괴담처럼 많이 넘쳐나가지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안 해봤는데 진짜 진상 손님들이 좀 많아요. 제 제일 친한 친구 벌고 아빠가 베이징 누들이라는 곳 차렸어요. 저랑 벌구랑 이제 군대 가기 전에 20살 때 그러면 한 달 동안 출퇴근을 우리가 매일 했어. 거기가 물이랑 단무지는 셀프예요. 식참 엄청 세 보이는 초등학생이 엄마랑 온 거야, 엄마랑. 어, 느낌 알겠어, 느낌 알아. 들어오자마자 단무지 막 먹어. 근데 처음에 단무지는 드리잖아요. 막 먹어. 그다음에 단무지 좀 주세요. 단무지 셀프예요 하고 또 줬어. 또 막 먹어. 단무지 좀 주세요. 단무지만 먹어. 단무지 또 먹어. 그래. 단무지 주세요. 고생을 많이 했네. 아유. 단무지 길로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와. 단무지 통 알죠? 이렇게 큰 거. 그거를 내가 들고 가서. 근데 친구 아빠가 사장이잖아. 친구 아빠 계속 죄송하다고. 너무 미안했겠다. 서비스라는 게 시중 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 최대한 그 죄송하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어떻게 죄송해. 막 이렇게 절절매는 막 그런 행동도 안 했으면 좋겠고 최대한 그냥 AI 같이 차갑고 단호하게. 단무지 좀 주세요. 단무지 셀프입니다. 아 엄마 단무지 단무지. 아니 여기서 가게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 없지 않습니다. 단무지 셀프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좀 할 말이 없어진다. 되게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된다. 나쁜 사람이잖아. 어, 아 나쁜 사람. 그리고 우리 지금 수많은 카메라에 찍혀서 이제 올라가겠지 인터넷. 어, 이제 진상 단무지 표독 소년.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거기서는 진상을 별로 못 겪어봤는데 오히려 인터넷 쇼핑몰을 할 때였어. 만 원이 안 되는 샌들이 있었는데 환불 요청이 왔어. 여기 포크가 끊어졌다고. 근데 뭐 그런 일이 많긴 하니까 이제 받았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6개월 전에 구매를. 6개월이 지났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상태로 손상이 간 건지 혹시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보니까 발이 약간 샌들 밖으로 다 나왔어. 이거 좀 작은 사이즈를 신었어. 발가락 이렇게 떨어져서 걷는, 같이 걷는, 같이 헤엄치는. 오.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신발은 한 번만 신어도 원래는 환불이 안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좀 어렵다 했더니 리뷰에다가 막 테러를 한다든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막 진상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진짜 많다는 걸 장사해볼 때 진짜 뼈저리는 게. 그냥 반은 진짜 아우 이나 씨가 또 오나로서 했다니까 나랑도 얘기가 좀 통하네. 나도 지금 LP파 운영하고 있잖아. 엘비스 프레스리라고 소위 말해 그 뭐 진상이라는 손님들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술 취해가지고 난동 피는 손님, 뭐 술값 안 내고 튀는 사람, 병 깨는 사람. 맞아. 그리고 내가 이 경영 내가 철학이 있는데 절대 손님이랑 썸씽을 안 합니다. 언제 샤타 내리냐, 독한 술 더 달라. 착취하고. 아 미치겠는 거야. 빨간 루즈 바르고 와가지고. 근데 너무 마음에 들면 어떡해요? 아이고 참 그러면 falling in love 해야지. 진짜 인기가 실제로 많으시더라고. 사실 해외파에다가 키도 크시고 맞아. 허벅지가 완전 깜짝 놀랐어요. 아유 뭐 이런 거 보여줘야 되나 이런 거. 건강하셔. 하루에 이거 200개씩 해요 이거. 아유 산악을 계속 하시니까 그런 거구나. 요거는 내보내줘. 영업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 추파 던지는 손님들도 있고 난감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직종이든 이런 게 있는지. 그렇지, 그렇지. 계산할 때 카드를 주잖아요. 마그네틱 카드를 진짜 세게. 아이, 빡! 그러면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되잖아.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빡 하고 줄 때 손톱으로 싹 긁어서. 아, 재발급 진짜 귀찮은데 그거. 자기 카드가 왜 이렇게 마그네틱 잘 손상되지 않은 사람들 자기를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겠어. 나 지금 진짜. 카드 한 번도 재발급 받은 적 없잖아. 그래? 계속 색깔 바뀌는 것 같은데. 밥이라고. 짬뽕집에서 일할 때 그때 완전 힙합 키드였어요. 바지 여기까지 내리고 무지개 입고 이랬어. 근데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닦잖아. 그러면 옆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막 나한테 아유 궁디 다 보인다. 아유 반스가 뭐야 얘들 이렇게 강렬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처음으로 수치심이란 거를 그때 경험을 해봤어. 야 근데 되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니니? 반스를 내리고 옷을 입고 그래놓고서는 보인다고 하니까 왜 부끄러워해? 너가 일단 내리고 힙합하는 애들이 다 순해. 실은 착해 되게 걔네 다. 그거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아이씨 잠깐 보여줄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리고 여기까지 내린 다음에 뛸 때 이렇게 뛰어야 돼. 아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게 힙합이었어. 왜 그게 무슨 힙합이야? 힙합은 가랑이에 있어? 치켜 올려주고 싶은데. 아이씨 팬티도 속 신경 써서 입어야겠네. 팬티 엄청 신경 써야 돼. 그래. 빨간색 팬티 말고 다음에 게르마늄 팬티를 입어봐. 네? 게르마늄. 그러면은 음이 다 이게 먹어서 에너지가 오는 거야. 이게 에너지 왜 모으세요? 이보세요. 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확 올라요. 게르마늄 팬티? 그렇지 그렇지. 내가 하나 더 보내줄게. 링크 하나 보내줄게. 태훈이도 한다? 하나 받고 싶은가 봐. 한 장 정도? 궁금하긴 하네요. 다 건강하자고. 나 백화점에서 정말 많이 보는 게 와 내가 여기서 얼마를 썼는 줄 알아? 얼마 썼어? 그 얘기를 해. 내 말이. 근데 이게 인간의 돈을 쓰는 입장이 될 때 나는 이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사람 심리가 이제 생기는 거야. 어떻게 다스리냐의 차이지. 사실 나도 생각해보면 완벽하게 그 성향이 없다고는 나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시종처럼 나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고. 그건 아니지. 그런 맞아. 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좀 많더라고. 많아, 또 많아. 파스타집에서 제가 랩스타 되기 전에 파스타집에서 파스타로 일했었는데. 랩스타요? 마스타도 아니고. 어떤 노부부가 오셨어. 난 진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몰랐어. 에이! 존재해. 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걸 처음 본 거야. 어이. 근데 그 노부부가 되게 있어 보였거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 그 SNS의 순기능이 난 이럴 때 발생한다고 봐. 그래. 그 진짜 진상 손님들 뭐 영상 올라오면 막 그 영상도 퍼지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미쳤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그 사람이 사과하고 좀 이런 것들이 순기능이 있으니까 나는 좀 공연장 진상 같은 것도 있어. 공연장 진상 대박이지. 술도 팔고 막 전도 팔고 막 지역 축제들이 있거든. 근데 공연을 가면은 진짜 취하신 아저씨분들이 종종 계셔. 술이 문제고. 그러면 막 노래가 끝나고 멘트를 하고 있으면 야! 내려와! 어머 진짜로? 그 노래만 딴 거야! 몰라! 그 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초반에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아유 오늘 또 발성 좋으신 분 오셨다고. 와 이거 너무 노련하다. 발성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것 같다고. 어떻게 건강하시죠? 그러면 엄청나신 분이라고. 저 관광판에 좀 띄워더라고. 카메라. 와. 되게 좋아해 또. 좋아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막 그러면 아, 뭐 이래. 어머. 그러면서 약간 얌전해지. 와, 진짜 프로다, 역시. 아주 그냥 되게 잘하고 있어. 파지티브 싱킹으로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어. 파지티브. 사람이 네거티브 싱킹을 할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리벤지 하려고 한단 말이야. 복수하려고. 맞아.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이 배우기 스타일은 그런 거 안 해, 나는. 얼마나 저 사람이 심적으로 힘들면은 나한테까지도 이런 짓을 하나. 딱하게 좀 바라보면은 나도 좀 마음이 편안한 거야.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Love is stronger than hateness. 사랑은 이거보다 강하다. 멋지잖아. 되게 만족, 멋지다. 스스로 만족. 멋지잖아, 이거. 근데 나는 정말 이 내용은 전적으로 동일하는 게 이게 그 갑질 심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내면에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대. 와이프나 남편한테서 무시를 받으면서 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거를 표출이 되는 거야, 돈 쓸 때. 얼마나 딱해. 딱한 게 맞긴 해. 막둥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는 게 있다. 아, 이런 사람을 대해야 되는 일에는 어떻게 응대를 하는 게 좋구나. 또는 저런 사람이 얼마나 흉해 보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가질 수가 있고. 아,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본인 의지인데 받는 것도 나의 의지야. 이 말 뜻은 뭐냐? 어떻게 이렇게 흘려나냐, 상처를 받고 안 받고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진짜 가슴에 남았어. 상처를 받고 안 받고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내가 안에 화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 그때 뮤직이자 베스트 메디신이라는 말이 있어. 에? 음악이 뮤직이자? 음악이 뮤직이자 베스트 메디신. 뮤직. 음악이 최고의 약이다. 근데 음악을 들으러 오라고. 어디로? 배용길의 엘비스 프레슬리 LP 바로. 아까 홍보 안 하신다고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